네, 오늘은 영민한 투자를 대신해서 시장을 좀 파악해보고 긴급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다들 좀 많이 놀라셨죠? 어떠셨어요? 아니요,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습니까? 네. 사실 간밤에 저 계속해서 잠이 들 때까지 뉴욕 증시를 몇 퍼센트 빠지는지 확인하고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더 빠져 있어서 네. 정말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그로 인해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1700, 500선의 장 초반에 아주 보기 좋게 붕괴하는 모습이 네. 나타났었는데 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사실 뭐 네. 요즘에 잠을 잘못 자요. 맞아요. 네, 새벽에 항상 뭐한 시간마다 잠을 깨면서 오늘 제가 분명히 한 새벽 4시쯤에 이제 미국 시장을 봤을 때 마이너스 한7% 정도 빠져 제가 있었거든요. 봤을 때도 그 네, 정도였어요. 그러고 이제 잠깐 이제 졸다가 일어났는데 마이너스 12%로 장이 끝나 있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전대미문의 뭐 사상 최초 뭐 초유의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미국 시장 12%가 넘는 폭락세, 뭐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한달 만에 지금 유럽 증시는 전고점 대비해서 40%가 폭락을 했고 오늘 이제 미국 다우 지수가 직전 고점 대비해서 드디어 이제 30%가 넘는 이제 급락세가 좀 연출이 됐거든요. 이런 이제 패닉 장세,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증시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동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공포 를 이기지 못하고 시장은 오히려 아래 방향으로 더 많이 이제 쏠려 있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정말 좀 우려가 좀 깊었었죠. 다행히 뭐 지금 정도 시점에는 어느 정도는 이제 저점을 회복을 하고 투자 심리가 조금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지만 어쨌든 지금 아직도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은 여전히 좀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하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만의 논리로 반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종속 변수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흐름이다. 그나마 오늘 뭐 국제 유가 원유 선물이 좀 반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 선물, 뭐 S&P 500 선물이 그나마 조금 상승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충격을 좀 흡수했다. 앞으로가 정말 좀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이클을 보면요. 우리는 확실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뉴욕이라든가,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이제 고점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코로나19 사이클을 봤을 때만 해도, 확진자들의 사이클만 봤을 때만 해도, 아직 우리가 안정기를 좀 찾아가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지요? 네, 예측을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같은 때는 일단 벌어지는 사태 그대로 보고 느낄 수밖에 없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은 일단 지금 사태로 인해서 실물 경기가 타격을 받았는데 이게 얼만큼 어느 정도 타격을 받았는지 가늠을 할수 없다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이제 많이들 2008년도 금융위기랑 같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당시에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금융시스템으로 전이가 됐던 부분들인데 지금은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총합이 다 같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나오는 공급부터 그리고 그에 따른 수요까지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흐름들이 다 영향을 끼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동안 이제 어떤 2008년도 금융위기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저금리 기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의 한꺼추에서 이어졌던 어떤 기업 부채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또 불거져 나온다라는 얘기들은 어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복합적으로 다 같이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일단 너무나 깜짝 놀란 가슴, 일단 주식 팔고 현금으로 대응하자라는 관점들이 높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사태가 계속 매물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현상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기 침체 둔화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졌고 사실 지금 뷰를 들으면요. 1분기는 안 좋다. 근데 2분기도 안 좋을 것 같고 3분기까지 그 여파가 늦춰질 수 있다라는 이 단어들이 무서운 거거든요.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그야말로 이제 실언을 좀한것 같아요. 방금 우리 이제 우리 제작진께서 코로나 확산되는 추세에 대한 차트를 좀 보여주셨잖아요. 일단 미국, 아니 중국과 우리나라가 확진자 숫자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나서 딱한 4주차 정도 될때 확진자 숫자가 둔화되는 게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최초 확진자가 이제 보고가 되고 난 이후로 한 2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지금 미국하고 유럽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느냐? 3주 전부터 이제 4주차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아마 이제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1, 2주 동안에 계속해서 확진자,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고 난 이후가 되면 증가 속도는 아마 충분히 좀 둔화가 될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야 비로소
바이러스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이제 뭐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도 인지를 하고 각종 이제 봉쇄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뭐 봉쇄 정책을 쓰진 않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어떤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서 자가 격리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효과를 봤거든요. 미국과 유럽도 아마 이런 정책들을 이제 쓰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뭐 한 4월 중순 이후가 되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공포 심리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먼저 확진이 됐고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게 중국 내 이제 애플 매장이 전부 다 문을 열었죠. 스타벅스 매장도 80% 이상이 문을 열었죠. 공장 가동률이 이제 70%를 넘어간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4월 초에 시진핑 주석이 양회를 한다라는 이제 만약에 선언을 하게 되면 중국 내에서는 적어도 이제 바이러스 종식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 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2분기 때까지 분명히 이제 충격은 줄 수는 있겠지만 네. 2분기까지 우리가 다 놓아버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마지막 이제 희망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예측들이 전부 다 좀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유럽 재정위기라든지 우리가 겪었던 숱한 유동성의 위기들이 돈의 문제로 이제 시작된 거였고 네. 이번에 사태는 이 바로 바이러스 우리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에서 야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과거에 전례 없는 지금 뭐 주식시장의 폭락세를 경험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와 중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표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고 이런 표준대로 유럽과 미국이 잘 대처만 해준다면 생각했던 것 정도 뭐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정도의 지금 뭐 주가 반영은 이미 돼 있는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실물 경기의 이제 회복 역시도 각 쪽 뭐 숱한 정책들이 지금 쏟아져 나와 있다라는 걸 뭐 투자자분들이 다들 아실 거기 때문에 충분히 완충 효과는 진행이 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의 지금 한번 추이를 볼게요.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파란불이지만 코스닥이 갑자기 급락에서 급등으로 바뀌었어요. 네. 지금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마침 또 코스닥이 500선이 붕괴되고 나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와 줬다라는 거고요. 외국인은 오늘까지는 4거래 연속 순매수더라고요. 코스닥에서는. 네. 이거를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바닥을 본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이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너무 시기상조예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됩니다만 요즘 시장에서 예측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이야기네요. 네. 네 예측보다는 일단 가능성은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왜 그러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코스닥 시장에 한참 좀 뒤처진 소외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일단 이 정도면 됐다라는 분위기 그런 정도의 감지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통화 정책 가지고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이 코스닥 특히 이제 중소형주가 먼저 고개를 들 수 있을까에 대한 분위기는 아무래도 여기서 만약에 코스피가 더 흔들린다 아니면 해외 시장이 더 흔들린다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섣부르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지금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는 관점들인데 그래도 이제 시장의 바닥을 논할 때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오겠죠. 네. 대표적으로 앞서서 매니저님도 얘기하셨지만은 확진자 관련된 쪽에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가장 걱정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시스템상 또 빠르게 어떤 비용을 들여서 어떤 확진자를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덜하다라고 네. 하게 되면 여기가 걱정이긴 한데 이런 확진자가 일단 안정이 돼야 되겠죠. 게다가 중요한 부분들은 오늘도 아직까지 맥을 못 추고 있는 환율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환율에 대한 안정세가 이어져야 그나마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노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쪽도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지표로 봤을 때는 하이일드 스프레드라고 하는 특히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미국 국채와 그리고 이제 고위험 등급의 어떤 회사채에 대한 등급들이 지금 스프레드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이쪽에 대해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연준이 움직여야죠. 연준이 지금까지는 그냥 양적 완화, 국채 양적 완화 이 정도로 나오는 게 아니라 회사채에 대해서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잠재울 만한 변수들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을 보다 보면은 아직 조금 더 확인해야 될 여러 가지 변수들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은 어렵지만 지금 어느 정도 저점 신호를 보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 가능성은 좀 높게 보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김영민 매니저 네. 오늘 코스닥이 급등할 때 대표적으로 오르고 있는 좀 많이 올라준 섹터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에요? 착시 효과가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관들, 외국인들의 이제 코스닥 시장의 이제 저점 매수는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지수의 추세만 놓고 보면 역사적인 이제 2010년 뭐 이후 수준까지 이제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위치나 상대적인 위치 뭐 어떤 걸 비교해 보더라도 코스닥 지수는 최고점 대비해서 45%가 폭락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글로벌 증시 중에서 가장 많은 낙폭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은 뭐 저점 매수를 분명히 시작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착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가 워낙 지금 바닥에서 보면 6% 넘게 이제 반등 시도가 들어왔거든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워낙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 오늘 뭐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든지 테라제니텍스와 같은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까지 뭐 직행을 할 정도로 시장 폭락과는 상관없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단키트와 관련된 종목들도 뭐 일정 부분 좀 밀리는 종목들도 있지만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제 상대적인 강도가 다른 이유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여전히 맥을 못 추고 있잖아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근데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가 넘게 급반등이 들어오고 있고 뭐 HLB라든지 헬릭스미스라든지 시가총액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아주 강한 수급이 좀 붙어주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물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실적이 워낙 좀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유효하지만 나머지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저는 모멘텀을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워낙 많이 빠졌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대한 매력.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뭐 수혜, 진단키트라든지 치료제라든지 백신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수급들이 순환매고 되고 있다는 관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쪽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는 부분은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임상과 관련된 이제 악재가 불거지고 4월 달에 이제 예정되어 있던 모멘텀이 이제 소실이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충격을 분명히 좀 받기는 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련의 상황들 코로나19 때문에 기업들의 신용경색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성장률이 침체를 겪을 거다라는 이런 공포가 사실 시장 전체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이런 경기 민감 섹터하고는 또 상대적으로 좀 거리를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을 단기적으로 좀 피할 수 있는 섹터가 제약바이오 섹터다. 이렇게 지금 분석들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나마 지금 코스닥 지수가 500포인트 회복에 좀 먼저 성공을 한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여전히 좀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김민수 대표님께도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김영 매니저 좀 긍정적인 뷰 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도 IT보다는 제약바이오가 강하거든요. 네. 이 흐름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는지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런 전염병이 창궐한다. 네. 그러면 당연히 사람의 심리가 뭔가 제약사에서 만들어내겠지라고 그렇죠. 하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그에 따라서 또 소식들도 나오기 시작하죠. 진단키트부터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관련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거기서 뭐 효과를 봤다. 네. 뭐 줄기세포까지도 치료 효과를 봤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당연히 붙는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보통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다가 이제 회복 들어가는 이제 안정기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시장의 흐름을 봤었을 때 그동안 좀 잘 견디던 종목보다는 일단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돌아오는데 먼저 일조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어떤 제약바이오 쪽에서 종목들을 선택했다가 시장이 반등세, 특히 안정세가 찾아온 다음에 움직였을 때는 약간 또 소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특별하게 관심이 좀 높은 네. 그쪽에 대해서 나는 이쪽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신규 매수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좀 낙폭 과대했다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비슷한 하락률을 보였던 종목들이 오히려 좀 더 시장과 비슷한 회복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두 분께 똑같이 질문 드릴게요. 사실 제가 듣기로는요. 이렇게 시장이 많이 급락했을 땐 대형주들, 대장주들이 회복하고 나서 그다음에 중소형주들이 따라가는 패턴을 보인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으로 판단하기엔 좀 역부족이지만 코스닥이 먼저 좀 강하게 반등한 듯한 움직임을 봤어요. 네. 뭐가 맞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이제 네. 증시를 살리기 위한 각종 부양책들이 효과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분명히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과거에 우리 이제 좀 상식적으로 통했던 이런 이제 우리 그 상식들이 네. 전혀 지금 먹히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적어도 대형주가 시장
반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투매가 좀 일단락이 좀 돼야 되는데 네.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지금 뭐 1240원 위로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 여전히 오늘도 외국인들은 현선물 시장에서 지금 6천억이 넘는 자금들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리 뭐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신호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수급적인 흐름들이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대형주는 좀 힘들다. 심지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는 뭐 분할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지만 지금 당장 뭐 급반등이 들어오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붙어줘야만 주가가 턴어라운드가 되고 바닥을 찍고 저점 이제 회복 시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개인과 기관들이 열심히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는 신호, 뭐 그 신호가 지수의 뭐 밴드가 될 수도 있고요. 수급적인 턴어라운드가 될 수도 있겠고 심리적인 뭐 회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뭐가 됐건 간에 어쨌든 시장의 바닥 시그널이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확신을 가질 정도로 나오고 난 이후에 그때 이제 대형주들은 본격적인 상승이 좀 진행될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더 가벼운 종목들 그리고 워낙 많이 빠진 종목들이 시장이 조금만 살아난다라고 하더라도 급반등 이제 탄력적으로 좀 반등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중소형주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더 부각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저 역시도 뭐 김민수 대표께서 말씀해줬던 것처럼 제약화학 종목들 지금 단기적인 대안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이 될 때는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IT, 5G,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을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여러분들 투자를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네. 단기적인 대응과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반드시 여러분들 좀 차별화시키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또 있다라는 걸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약간의 뷰를 바꿔야 된다. 김민수 네. 대표님은요. 네, 거의 뭐 비슷한 시간입니다. 네. 워낙 매니저님께서 정리를 잘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거 관련된 쪽에서 뭐 사족을 붙일 것도 없고요. 근데 특히 지금 같은 시점 쪽에서 일단 판단의 기준, 특히 시장이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 때 너나 할 거 없이 다 충격을 받은 상황 쪽에서 네.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이제 단기간에 회복하겠다. 빠르게 시장 반등하게 되면 시장이 저점에서 뭐 5% 올라왔는데 내 계좌는 10%를 만들겠다라고 네. 해서 뭔가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전략들을 제외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약간 마음을 편하게 하면서 네. 빠르게 회복할 업종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가장 섹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이제 섹터별 현황 그리고 뷰를 좀 미리 전해달라고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네. 통신집 보면서 자료하면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선 김민수 대표님의 전략입니다. 각 섹터별로 의견을 좀 받아봤는데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콘텐츠 그리고 중국 소비주로 나눠드렸거든요. 어떤 입장인지 한번 전해주세요. 네,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쪽 계속 빠른 회복에 대한 기대감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앞서 매니저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신용 매수가 좀 늘어나는 부분들, 개인 쪽에 대한 신용 매수가 늘어나는 부분들 때문에 어떤 수급에 대한 변화들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인데 특히 서버용 DRAM 쪽은 그래도 가장 견조하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여전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데 하나 올해부터 성장의 가장 큰 축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유럽이 지금 어떻게 보면 쑥대밭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약간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지연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제약바이오 쪽은 일단은 지금은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섹터인데 단기적 관점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콘텐츠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또 즐길 수 있는 게 뭐 게임이나 그렇죠. 이런 콘텐츠 쪽밖에 없죠. 게다가 또 글로벌 OTT 서비스들이 강화된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중국 소비주 관련된 부분들은 이번에 나온 지표를 보게 되면 화장품 수출 동향 생각보다 좋습니다. 오, 그래요? 네. 어떤 입국자 수나 관광객은 막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수출의 흐름들은 여전히 작년 동기 대비해서 확장세로 나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흐름들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또 중국과의 관계가 최근 들어서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수익 기대감도 같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많이 빠졌죠. 그에 따른 변화들도 기대할 수 있겠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다섯 개에서 탑3를 그냥 간단하게 꼽아보면요? 일단 반도체 쪽 2차 전지 그리고 중국 소비주라고 봐야 되겠죠. 반도체, 2차 전지, 중국 소비주 의견 주셨고요. 김영민 매니저의 자료도 보면서 한번 네. 포트 전략을 세워볼게요. 각 섹터별 의견은요? 네, 비슷한데요. 네. 뭐 조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반도체 쪽은 뭐 공포에 매수하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황에 대한 이제 강력한 신뢰가 이제 바탕이 되어 있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40원까지 급등을 했잖아요. 제가 방송을 오기 전에 작년 1분기에 평균 환율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환율이 벌써 10%가 넘게 급등을 했더라고요. 작년에 대한 이제 기저 효과를 감안한다면 1분기 실적 예상으로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마트폰 쪽이 침체가 좀 된다라고 하더라도 4월 달에 발표되는 삼성전자 1분기 실적 한번 기대해보자. 공포에 매수하자라는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여지고요. 5G는 뭐 지금도 너무 강해요.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RFHIC, HFR 이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 아무리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다라고 하더라도 4차 산업 시대로의 어떤 변화는 막을 수 없다라는 거. 5G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여전히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요. 2차 전지는 저는 유가가 이제 변수라고 보거든요. 김민수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럽 시장이 이제 조금 지연될 수 있다는 것도 결국 유가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국제유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격적으로 2차 전지를 투자를 해가지고 전기차를 탈 필요가 없다. 물론 환경적인 이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지연될 수 있다는 부분이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인 대안. 다만 저는 콘텐츠 중국 소비주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가시적으로 터널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지만 지금 시장의 상황이 너무 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콘텐츠라든지 중국 소비 수혜주들까지 매수를 하기에는 여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시장이 안정되고 나서 실제로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상대적인 위치 섹터별로 저평가 고평가를 좀 따질 수 있는 펀더멘탈과 관련된 분석들이 좀 유효해졌을 때 그때 이제 중국 콘텐츠 소비주들을 좀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탑3는요? 탑3는 뭐 IT 가장 뭐 최선호 섹터라고 보고요. 그다음 5G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렇게 선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최선호 중 하나씩 준비해달라고 했거든요. 오늘장 주목해야 할 종목 우선 김민수 대표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앞서서 매니저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서진 시스템 관심 있고요. 네. 특히 지금 5G 관련된 쪽은 아마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충격을 받은 실물 경제를 살린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4차 산업 관련된 쪽의 새로운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계속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소형 기지국 관련된 쪽의 대표적인 업체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작년 실적 좋았고요. 작년도 영업이익이 47% 이상 증가했는데 올해는 60% 이상 증가해서 870억 정도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물론 아직까지 전망치이긴 하겠지만 확장세는 계속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같은 경우 5G 쪽에서 약간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민. 네, 저는 이제 앱클론이라는 종목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께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치료제, 그 다음에 뭐 백신 개발 관련된 뉴스만 뜨면 막 상한가까지 직행하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 요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사태가 잠잠해지면 분명히 또 시장에서는 잊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단기적인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종목들이라는 거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앱클론이라는 종목은 요즘에 뜨고 있는 이제 CAR-T 기반의 면역 항암제, 제넥신이라든지 유틸렉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들과 궤를 같이 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코로나19와 관련된 항체 개발에 이제 본격 착수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상당히 강하게 좀 시세가 좀 붙었기 때문에 뭐 3만 원대 정도 가격 아래에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한번 여러분들이 포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의 주가도 4만 원대 구간에서 2만 5천 원대까지 뭐 폭락이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저점 매수도 유효하고 모멘텀까지 좀 붙어있는 그런 관점으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반도체가 모두 일치가 됐고요. 서진 시스템, 앱클론 각각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